치아 발치로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이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MC몽은 오늘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변호사와 함께 출두해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MC몽은 경찰 조사에서 병역 면제 과정에 의사의 불법 치료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몽은 고의적으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에 경찰은 이 건에 대해 올 초부터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MC몽의 병역 면제 수사가 아직 내사 단계라며 오늘 조사 뒤에도 한두 차례 더 소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MC몽 소속사 측은 MC몽은 정당한 사유로 병역 면제됐으며 추후 수사기관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